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이 중국 현지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구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10배 높은 가격에 되파는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 쇼핑거리. 기념품 가게에 입장하기 위한 긴 줄이 곳곳에 보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을 사려는 줄인데 안내문에는 1인당 한 개씩만 구입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베이징 메인 미디어 센터 내 기념품 가게도 매일 아침 이른바 오픈런 하는 현지인들로 북적입니다. That's for my boss. Yo, take me to Paris. 2 years later. 실제로 일본 스포츠 아나운서의 빙둔둔 예찬 방송을 3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마스코트에 대한 관심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제조업체의 재고는 바닥이 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모두 품절된 상황. 때문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원래 가격의 10배가 높은 30만 원대의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안 당국이 브로커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재기로 이어진 마스코트 열풍에 베이징 올림픽 공식 기념품 매출액이 최소 4,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중국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